Hey, subscribers of my Tripyun YouTube channel. Lately, I've been feeling kind of bored with the repetitive routine of my daily life. On weekdays, I work and exercise, and on weekends, I visit different places, shoot videos, and have fun. But I can't quite figure out this feeling I'm having right now. So I decided to take off spontaneously, just like that. Give it to me. 부탁스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캉스를 갑니다. 서울 근교에 있는 손옥한 고향이라는 5성급 호텔에 가는데 이제 거기 가기 전에 친구가 야근하고 늦게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혼자 놀아야 돼서 이 근처에 있는 포레스트 아우팅스라는 카페에 왔거든요. 여기가 매번 시즌마다 인테리어 컨셉이 달라지는 정말 특이한 카페인데 예전에 쇼츠로 크리스마스 시즌 때 한번 가서 짧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여름 시즌에는 과연 어떻게 꾸며졌을지 구경하고 볼게요. 안녕. 아, 드디어 주차를 하고 이제 올라갑니다. 일단 로비가 어디야? 여기 거실 가기 전에 화장실 체크부터 해볼까요? 요즘 칫솔, 치약 이런 것들은 일회용 문제 때문에 구비하거나 가져오셔야 돼요. 여기 어메니티 한번 보여드릴까요? 화장실은 이렇고요. 여기 미니바 사용 무료거든요? 너무 좋네요. 싱글 침대와 퀸 침대가 함께 있는 방을 선택했는데요. 왜냐고요? 왜냐면 방이 침대가 다 두 개인 방밖에 안 남았더라고요. 갑자기 결정된 호캉스기 때문에 그저께인가? 어제 아마 결정을 해서 이렇게밖에 안 남아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뷰가 그렇게 좋다는데 지금 6층부터 11층까지 선택을 아까 로비에서 체크인할 때 물어보셨거든요. 어떤 층을 선호하는지 좀 뷰가 좋은 방이었으면 좋겠다 추천을 해달라 했더니 6층을 주셨어요. 여기 EBS 뷰인데? 나쁘진 않은데 살짝 수영장 뷰가 있어. 일단 도로 뷰고요. 저 멀리 EBS와 보이고요. 여기 살짝 쿵 수영장이 보입니다. 저는 내일 친구랑 아침에 갈 예정이에요. 여기 잠깐 미니바 좀 구경시켜드릴게요. 이렇게 커피랑 커피포트가 있고요. 이 아래를 보시면 푸너랑 뭐 와인잔이랑 아무것도 없고요. 냉장고 맥주랑 콜라랑 과자 조그만 거. 여기는 수영장 갈 때 입을 가운이랑 슬리퍼. 아, 뭐 썸머 PKG라는 수영장이 포함되어 있는 방이어서 수영장은 3층이거든요? 지금 성수기 때 8월 18일까지는 9시부터 19시까지. 여기 메론빙수가 55,000원이래. 대박이다. 밀크티 빙수 45,000원? 아, 빙수가 근데 55,000원이면은 무슨 메론을 쓴 거야? 무튼 뭔가 배달을 시켜 먹으려고 했는데 뭐 그렇게 배고픈 것도 아니고 그거 알죠? 배달 어플 그 메인 화면에 계속 왔다리 갔다리 넷플릭스처럼 그게 더 오래 걸려서 제가 아까 사온 망고 와플? 망고빵을 먹어보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어요. 아니면 나가던가. 오우 맛있겠죠? 근데 이거 어떻게 먹지? 근데 여기 보니까 포크랑 수저가 안 보여가지고 얼음 집게가 있더라고요. 이걸로 먹어야 될 것 같아. 오 마이 갓. 어떡해? 응? 지금 생크림만 먹었는데 진짜 안 달다. 이거는 망고를 뜯어 먹으라는 거겠지, 하나씨? 나가볼게요.
여기 다 쇼핑몰이 밀집되어 있어. 그 외국인들 짱 많아. 엄청 동화 같은데요? 여기가 엔체리 광장이래요. 예쁘다. 아울렛 같아. 여기서 이따가 8시랑 8시 반 사이에 노래하는 분수구를 한대요. 약간 올림픽 공원 같은데? 무슨 덩쿨 모식인데 되게 조용하다, 이 동네는. 얘가 이렇게 연못뷰인데요. 우리나라도 예쁜 것 같아. 여러분, 여기가 일몰이 보이진 않네요. 그렇다는 건 일출이 보인다는 얘기겠지? 김치, 제육, 솥밥, 솥밥, 솥밥.